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거예요? 맞습니다. 대검대 하는다가 집권당을 집어넣고 영경원대 하는다가 마이폰을 집어넣고 이런 범수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계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무시.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사과를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역사적인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부인합니다. 아니, 저는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대기요? 안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여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제공했습니까? 내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이 돼서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했어. 아니면 국감에서 해당 검사장을 상대로 했어. 아니면 해당 법원장을 상대로 했어. 그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있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장관과 정학욱 의원님의 관계는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여기서 발언하는 내용이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재판과 수사에 관여되고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에 제소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한번 보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수가 뒤바뀌었습니다. 대양심사! 대양심사!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박범위 의원은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 자기도 소리 질러. 내가 이건 선배들한테 뭐라고 신발이야. 돌아 보는 다르지 마세요! 아니 저는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대기요? 안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여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장관이 지금 나 질책하는 거야? 묻지도 않았는데 왜 답변하냐고 도대체. 어디서 배워버리죠? 다른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 가르치네, 아주.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 가만 있어.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걸 못 참고 말이야. 흥분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장관 자격이 있는 거야 도대체. 듣고 답변하란 말이야. 아니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걸 못 참고 말이야. 흥분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장관 자격이 있는 거야 도대체. 듣고 답변하란 말이야.